자, 그럼 이제 우리 16페이지 10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이 발효하지 못하는 온도대는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다 이걸 만족시킬 수는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균이, 식중독 세균이 발효하지 못하는 온도 1번에는 3.5도씨가 가장 적합해요. 여기 보기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에도 3.3도씨 정도 이하에서는 생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냉장 온도에서 그 보툴리누스균 같은 경우 이형 기억나시죠? 이형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거든요. 5도씨에서도 증식이 가능하지만 3.3도만 돼도 생육이 못해요. 생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툴리누스균의 생육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3.3도씨 이하로 보관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형 같은 경우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우리 저온균들도 있죠. 여신이아나 리스테리아는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중독 세균은 3.5도씨 이하에서는 잘 발효하지 못한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또 관련해서 우리 위험 온도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대를 의미하고요. 특히 잠재 위해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위험 온도대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됐었는데요. 보통 그 위험 온도대는 5에서 60도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에서 60도씨에서 얼마 이상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으냐면 2시간 이상은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자, 그래서 뭐 그것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 산화환원 전이 문제예요. 식품의 산화환원 전이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솔직히 이 산화환원 전이 값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막 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긴 해요. 근데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사나 이제 산업기사에서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구체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조금 이론 시간에 또 자세히 좀 다뤄드렸었죠. 요 파트를. 그래서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1페이지 우선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얘는 기억을 좀 되살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산화환원전이 한번 보시면은요. 뭐 위에 온도에 대한 건 뭐 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1번 그 산화환원 전위에 대한 건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산화환원 전위 그러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를 받고 환원되라는 경향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하나의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을 측정한 값,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산화환원 전이 값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의 산화환원 전이거든요. 그러면 양의 산화환원 전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산화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된 상태가 양의 산화환원 전이, 그래서 산화환원 전이 값이 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니까 이 양의 산화환원 전일 경우에는요, 호기성 미생물이 잘 발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보면은 나중에 가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pH가 낮은 경우. pH가 낮은 경우 보통 양의 산화환원 전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가 유입이 된다든지, 산소가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보통 양의 산화환원 전이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pH가 낮아진다는 건 수소 이온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온. 이게 많아지면서 양의 산화환원 전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산소와 접촉이 많아질 때 이것도 산화된 상태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